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입니다. 오늘 저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이런 안내 책자를 가지고 오시면은 안에 다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층층별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이걸 보면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미러 캐러셀이라고 해요. 이렇게 회전목마처럼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출입 금지입니다.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에는 메이크업 브랜드 외에도 닥터 아리보나 리파 같은 피부 관리 기기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블랙 색상.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아이스크림? 와, 이건 또 하얀색이네요. 되게 이런 해외 브랜드 제품들은 색감이 되게 다양해서 너무 좋아요. 저 이런 쉬머한 립글로스 되게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게 바이테리 제품인데요. 색상은 골드 디글 이런 색상이에요. 지금 방금 보신 아워글라스 브랜드도 입점되어 있어요. 심지어 오늘 입점되었다고 해요.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워낙 유명해서. 아워글라스는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서 지금까지 아마 직구로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세계에서 단독으로 입점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혹시 이번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에 들르셔서 스와칭도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5월에 들어서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이 2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프로모션과 브랜드별 증정품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면세점 이용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기회 아닐까요? 이번 여행길 신세계 면세점과 함께 그런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안녕.